언니 왜 이렇게 불안증을 안고 있냐. 나 마음 불안하게. 저요? 어. 일단 저, 써줘. 저도 써요? 응, 써야지 언니. 네. 와, 심장 떨려 죽겠네 갑자기. 언니 학생이죠? 네. 보시면 되고. 내가 이게 글씨가 화면에 나올까 봐. 언니, 언니 우울증 있는 거 아셔? 언니가 느껴? 느끼진 않고요. 그냥 안 그러고서야 이렇게 내 마음이 심장이 떨릴 수가 없어. 잠도 못 자지. 밤에 잘 자? 그냥 쓰러져서 지쳐서 자는 거 아니야? 술 먹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막. 생각보다 그런 쪽으로는 예민하진 않아요. 가끔 한 번씩 이제 중간에 한 번 깰 때는 조금 이제 살짝 그 워밍업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로 예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언니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인 것처럼 난 느껴져. 네. 그리고 언니 되게 동안이시다. 감사합니다. 이 나이대로 안 보이시는데 절대 한 10살 어리게 보이는데? 73... 생이 속기.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남편분이랑도 그렇게 궁합이 잘 맞지를 않는다고 지금 들어오시고 언니도 성격이 되게 세게 들어와. 성향이. 그리고 직성이 세요. 근데 여기 남편분도 그래. 남편분도 그렇고 남편분을 봤을 때는 왜 이동수가 비치는지 모르겠어. 지금 원래 하시던 게 지금 있는데 하는... 이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네. 뭔데? 자꾸 나는 왜 이런 기계가 보이지? 네, 핸드폰 가게예요. 핸드폰 가게? 네. 어디서? 아, 어디선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내가 그냥 감안해서 들을게. 근데 올해의 변동수는 있다 그래. 근데 털을 좀 잘 보고 들어가라 그러시고 지금 여기가 잘 안 돼서 이동을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거 아니면 재개발이 돼서 일단 어쨌든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언니네가 있는 그 터에서? 네, 그쵸. 그 가게가. 아, 그래서 그 터가 멈춰 보이는구나. 왜냐면 내가 느꼈을 때는 그 원래 계시던 터가 조금은 이제 막혀 보였거든. 그래서 내가 안 돼서 이동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재개발이 돼서. 네. 그래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구나. 근데 아저씨 어차피 이동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터만 좀 잘 보고 가시되 거기에서 한 2-3개월 정도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올 하반기 쪽으로 좀 가서 이동수가 껴있어 보여. 그러니까 하반기 쪽 언제 정확하게? 정확하게 조금 찬바람 불기 시작을 하시면 가을이요? 그러니까 여름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여름 끝자락부터. 언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정확한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닌데요. 대충 예상하는 날짜는 보통 7, 8월 생각을 해갖고 있었는데 그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절기가 우리가 이제 8월 중순만 지나가도 언니 저녁에 찬바람 불고 이제 그때 가을 바람이 조금 불어오잖아? 그때부터 해서 이동수가 순간에 비치고 그 터전 마저는 잘 가시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만 오신 거야? 왜 내 마음 속에 여기에 지금 자손분들은 안 적어놨잖아. 자손분들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나는? 제일 메인은 그거라서. 어떤 거? 아저씨? 예, 그거라서. 아저씨 이동수? 왜냐면 좀 털을 움직여서 잘 될 수 있을까? 목적은 그거고. 근데 이동을 했어도 내가 그랬잖아. 이동하자마자 그 이동하는 터전 마전에서 바로 살아나기는 좀 그래요. 2-3개월 정도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감돌아야 되고 그리고 내년 절기는 넘어가셔야 돼. 아저씨가 그 앞전에 뭔가 내가 좀 성취감이 있고 좀 잘 된다 라고 하는 그게 들어오려면 2-3개월은 터 만약에 이동을 하셨어. 예를 들어서 9월달에 이동을 하셨어. 그러면은 9, 10, 11 이 정도까지는 여기에서 조금 움직이는 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조금 더디게 돼도 버텨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이 해의 운연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조금 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이동은 가시되 터를 잘 보고 가시라는 말이 나오고 그 근방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 근방은 가까운데요. 가까운데? 네. 보신 데 있어? 아 일단은 그 약간 그 개인 매장에 혼자서 이제 있다가 약간 좀 오픈 매장 있잖아요. 여러 이제 막 그거 하시려고 준비 중이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터가 개인 매장 다른 데를 옮기자니 좀 못 좋은 데는 너무 비싸고, 비싸고 그러니까 나눠서 예 그러자니 그냥 그 크로아스라고 그런 상가 건물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신발 가게부터 그쵸,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현재 핸드폰이 매장이 한 세 군데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거기 생각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걱정이긴 한데 일단은 거기를 생각하고 있더라고 본인은. 쪽 다른 데 알아보라고 치면 안 돼. 거기 터 들어갔다가 또 밀려서 또 나와. 그리고 성에 안 차. 그리고 거기는 흐르는 손님들이 많단 말이야. 그냥 정말 하고 싶어서 오는 손님이 아니라. 근데 지금 현재 그 매장에서 한 16년 가까이 혼자서 이제 계속 일을 했던 사람이라 거기에 이제 고정 고객들이 그쪽에 거의 많이 있다가 재개발 지역 되면서 거의 고객들도 많이 떠났죠. 이주를 해야 되는 그쵸. 상황이니까. 그게 좀 안타깝긴 하고요. 그리고 좀 멀리 움직이기에는 기존의 보정도 그러니까 멀리 가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말고. 대주님이 봤던 터 말고 아? 그 근방에 가시더라도 개인 매장 그런 거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할 수 있는 데가 낫지 거기는 왕래하는 손님들도 많고 지나가는 손님들이 있을지라도 내 손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는 뜻이야. 그냥 흘려가듯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 정말 뭔가를 하고 싶어서 오는 손님들은 별로 많이 없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솔직히 빠릿빠릿할 때는 빠릿빠릿하지만 게으를 때는 또 한없이 게으른 대주님이거든. 그런 것도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밥을 떠 먹여줘야지만 이게 먹는 그 날도 있어. 어떨 때는 이 기복이 심해 대주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서로 간에 뭔가 좀 못마땅한 게 있어 지금? 제가 제 마음 왜 화합이 안 되고 언니 마음이 왜 이렇게 뒤숭숭하지? 이렇게 뒤숭숭할 수가 없어. 그런가? 제가 마음을 잡지를 못해 지금. 그리고 내가 미안해. 언니 사주는 원래 한 분의 남편으로 다 가지고 있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만약에 일찍 시집을 갔지? 그럼 한번 실패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자손들 아까 있다며. 한번 실패하고 이분하고 재혼이에요. 한번 실패하시고? 네. 그래서 애기들이 조금 커? 지금 25, 22살. 크네. 네. 언니는 일찍 결혼했구나. 언니는 일찍 결혼하시면 무조건 한 번은 됐든 두 번이 됐든 갔다가 되돌아와야 되는 거고 자식들한테 미안해. 큰 정은 없다 언니. 그리워하는 뭔가는 있겠지만 그리움 그 마음에 내가 이 아이들을 돌봐야겠다 왕래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솔직히 잘 안 들어와. 그냥 나 먹고 살기 바쁘고 내 마음 잡기 바빴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남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면 내가 미안해 자식 버리고 내 살기 바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아이들한테는 나쁜 엄마였단 말이야. 아이들한테 해코지를 해서 나쁜 엄마가 아니라 엄마 역할이 필요할 때 그 역할을 해주지를 못했고 옆에서 해주지를 못했으면 뒤에서라도 조금 챙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원망이 너무 많이 큰데 또 아빠도 왜 원망을 이렇게 하냐 아이들이 왜 엄마 아빠를 원망을 해. 언니가 그러면 애기들을 안 데리고 있다는 뜻이잖아 이 말은. 근데 왜 그럼 아빠가 키웠으면 키웠는데 아빠가 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도 원망을 한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쪽 친? 그럼 아빠도 거의 버리듯이 한 거네. 그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그 사람한테 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헤어지게 된 거야? 그리고 엄마가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잘못한 건 아닌데 내 남편 때문에 아이들이 미워 보이고 그냥 조금 멀리 벽 쪼는 그런 감으로 있었던 감정이 있었나 봐. 그거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 감정만. 그러니까 나 내 감정 추스리기 바빴대. 이게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엄마? 그럼 왕래 아예 안 하는 거야? 왕래 해요. 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도 보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이제 크니까 자기 생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는 못 봐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뭐 제가 다 이기적으로 보고 싶다 와라 뭐 이런 표현을 못 하는 게 그동안에 미안했으니까 그 또 나름 배려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애들이 내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어쩌다 한 번 와도 아 이제 그 집 식구구나 라는 느낌. 낳긴 내가 낳지만 이제 너무 이게 교류 살부대 끼고 교류가 그러니까 없었다 보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그치? 생각을 그냥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저는 욕심 안 부리고 근데 언니야 애기들한테 잘해줘. 왜냐면 언니 팔자가 참 기구한 팔자라고 어떻게 보면 남편을 또 다른 남편을 만났다 하더라도 이게 이별수가 왜 껴있어 또. 아 그게 저도 아이돌인데 왜 자꾸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아 언니가 지금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어보셨어? 나 지금 앞전에 몇 번 듣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언니 사주에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언니 우울증 있지? 언니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 이랬잖아. 그거를 언니의 삶 속에서 언니 우울증 아닌 우울증, 반 우울증이야 그게. 내가 내 감정 추스리지 못하고 기복이 좀 있고 한없이 가라앉을 땐 가라앉고 내 몸이 좋지를 못하다가 또 조금 회복하면 좀 괜찮다가 막 이런 것들이 내가 느꼈을 땐 언니가 어떻게 보면 신가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 정신 내가 살지를 못하고 내가 가는 길 끝에다가 마음 중심 잡지를 못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상황들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던 거야. 근데 이번에도 남편이랑 잘 살기를 바라고 막 그렇게 하지만 이 남편과도 지금 현 남편과도 조금은 삐그덕거려야 되고 뭔가 궁합이 안 맞아야 되고 남자 여자와 같은 그런 뭔가의 냄새가 안 나 부분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 그게 오래가 지속이 되고 계속 하잖아? 그러면 이게 이별수까지 가게 생겼단 말이지. 그러니까 언니가 그걸 겉으로 티를 안 내고 되게 잘 살려고 하고 노력하고 마음을 잘 잡고 하시려는 찰나에 솔직히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 내가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 그런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남들이 봤을 때는 고집 세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무당이 봤을 때는 신가물인 거야. 언니는 남편의 그 이동수 때문에 점을 보러 오셨다고 하지만 이동수 있는 거 가. 터만 잘 잡으면 되고 여러 군데 이렇게 껴서 하는 거라기보단 본인이 단독적으로 누구 터치 안 받고 남 씨부리고 이런 거 구설 타는 거 제일 싫어해. 남 말 듣기도 싫어하고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 알아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게끔 그런 터 가갖고 소소하게라도 조그맣게라도 아담하게라도 하시는 게 좋고 그거 빼고는 이 가정을 한 가정을 보면 무당 느낌으로는 불안하다는 뜻이야. 언니는 그런 말 안 듣고 싶어 이제는 더. 나한테 이별수가 있고
너는 한 남자 갖고 끝을 하지를 못하고 어? 두 번 결혼도 팔자고 이런 말 저런 말 듣기 싫지만 무당들마다 다 그런 소리를 한다면 언니도 어느 정도는 듣기 싫으셔도 인정을 좀 해주셔야 돼. 그러면 인정을 하시다 보면 아, 내 기운이 정말 그런 기운이라면 언니가 거기에 맞춰서 또 극복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은 내 남편이 좀 돌같이 보이는 이유가 뭘까? 언니가 돌같이 보여요? 언니 마음에 네. 남편을 남편이라고 보지를 못하고 왜 돌같이 보이는 이유가 뭘까?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어 남편을 봤을 때. 근데 저는 저 남편을 되게 사랑하고 좋아. 마음으로 사랑하잖아. 네.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아. 언니가 왜 뭔가의 그런 행동이라든가 내 뭔가 그런 게 없어.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남녀 부부 간의 그 관계가 없어? 네. 오래됐어? 네. 사람 냄새가 안 난다. 내가 그랬잖아. 아까 서로 간에 사람 냄새가 안 난다라는 뜻이 부부 간에 뭔가에 그런 끈끈하게 그렇게 그래도 싸워도 그런 거 한 번이면 풀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남편이 돌이야 그냥. 심리적으로 사랑을 하고 내가 이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안정감이 있는 것 뿐이지 언니가 심리적으로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남편한테 잘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은 아직 안 생겨. 근데 언니 있잖아? 남편 사랑하는 거 인정해줄게. 어? 느껴져. 그런 마음은. 마음 속에선 있어. 근데 언니 스스로도 지금 내가 내 짓거리가 제대로 안 돼. 내 머리와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몸이 삼박자가 다 맞춰지질 않고 틀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가 더 괴롭고 힘든 거야. 내 남편을 사랑을 하면요. 마음... 만 보여줄 게 아니라 겉으로 좀 표현 좀 해주고 이 남편분도요 되게 작은 거에 감동하고 하시는 분이거든. 이별에서 끼기 싫다며. 그쵸? 그러면 언니도 노력을 해줘야 되고 상대방도 노력을 해주셔야 돼. 근데 이게 서로 간에 아무런 노력이 없어. 그리고 뭐 애기들한테는 아까 말대로 엄마 역할 못 해줬고 못 챙겨줬으니까 한참 필요로 할 때 못 해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래 신가물이니까 내 감정도 힘들고 뭐 이만저만해서 내 남편 문제도 있고 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떨어져 지내고 챙기지 못했다고 쳐. 근데 아이들한테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쁜 엄마야. 그쵸? 아빠도 나쁜 아빠고 그나마도 그 원망 어? 부모한테 있는 원망 조금 잠시 잠깐 재워놓고 아이들이 엄마 왕래라도 하는 게 언니는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아이들한테 큰 거 바라지도 말고요. 그냥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 해주면서 아이들 앞에서는 엄마 잘 웃어줘. 근심 걱정으로 얼굴 가서 어? 엄마 이렇게 힘들었어. 너네가 어? 그렇게 생각하듯이 엄마가 정말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그랬던 게 아니야 라고 그거 얼굴 티내지 말고 어? 아이들 그거 인정 안 해줘. 뭔 말인지 알죠? 어? 엄마의 내 생각으로 내 행동과 이런 것들로 아이들한테 또 이해를 바라지 말고 아이들 앞에서라도 좋은 모습 보여주란 말이야. 엄마 눈에는 근심, 내 몸 아픈 거, 걱정, 불안함 이런 것밖에 안 느껴져. 내 스스로가 기운이 안 좋을 때는 내 스스로 기운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그거에 그 감정에 몰두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이동수 말고는 궁금한 거 없으셔? 근데 많이 어지러워. 내 몸이 많이 어지럽고 몸의 밸런스가 많이 깨졌고 쉽게 지쳐. 쉽게 지치고 몸도 막 무거워 이렇게. 원래 몸이 그렇게 막 건강하고 막 이렇게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뭐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니고 저도 약간 좀 깐다운 거 있어서 그냥 땀만 아파도 일은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엄마가 더 가라앉기 시작을 하셨대요. 내 최근에 몸이. 일을 원래 이제 한 업체에서 오래 일을 하다가 한 2년 가까이 이제 그간 퇴사를 하고 이제 쉬었어요. 그러다가 운동 있는 거 알고 수술을 하고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그게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에 이제 두 번째 정기검진이어서 갔는데 1년 된 거잖아요. 그쵸. 갑자기 또 다른 데 또 본종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3개월 지켜보자고. 근데 그게 스트레스성도 있고요. 네. 내 스스로 나한테 내가 주는 스트레스성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나를 좀 들들 볶잖아. 아니야? 제가 요즘에 그 뭐지? 예전에는 그냥 확 놓고 쉬었거든요. 지금은 뭔가 자꾸 일을 찾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쫓기듯이 뭔가 왜 조바심을 내? 하고 있어. 움직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으니까. 그게 우울증이 엄마. 내가 살아있다는 거를 느끼고 싶고 내가 어딘가에 필요로 하다는 걸 느끼고 싶고 언니가 솔직히 뭐 엄마를 갖다 언니라고 할 때 난리가 났네. 언니가 솔직히 말해서 남편한테 100% 사랑받고 있다는 걸 난 잘 못 느끼겠어. 결혼을 했지만은 새로. 근데 누가 봐도 종이 집에 오면 종이 신랑이 저한테 너무 잘한다고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엄마 몸으로는 왜 그걸 잘 못 느껴? 내 스스로가 왜 외로움증에 있냐고. 저도 사랑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랑 그거랑 또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을 들고는 그러니까 있지만 목말라 있어 뭔가에. 불안증이 남자 있고. 여자 그런 관계 아니더라도 부잖아요. 그쵸.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전혀 언니가 막 이렇게 애쓰지도 않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남자의 프라이버시기도 하고. 그치 프라이버시지. 자존심 지켜주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계속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조심해 주는 거죠. 제가 그거를 끄집어내서 제 마음을 터뜨리면 그게 이제 하고는 싶은데 이렇게 될까봐 겁이 나요. 그래 그 언니 마음도 이해한다. 아니 그 사람 마음 다칠까봐 겁이 저보다도 마음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게 그 예전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지금 나는 행복한데 어쨌든 좋은 사람 만나서 마음은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불편하고 잘 안 풀리니까 그게 좀 그런 거지. 난 지금 행복한데 꼭 그거 다 가질 수는 없구나 뭐 이런 거? 맞아.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네. 속상한 거지? 되게 속상해. 그치 되게 속상해. 이렇게 뭐 나쁘게 살아가진 않았던 것 근데 언니 우리들이 어쨌든 느끼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갖다가 언니 자존심을 건드려서 언니한테 상처를 주고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언니라는 존재를 모르고 바로 앉아서 점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이제 무당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상처가 되고 짜증도 순간 짜증도 나고 듣기 싫은 말 했기 때문에 못 맞췄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근데 보여지는 게 그렇게 보여졌던 것 뿐이고 그리고 언니네가 이별수가 있지만은 이별수를 안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 부부 사이에. 그럼 이별수를 안고 가시는 분들은 보통 그러더라고. 약간 한쪽에서 참아서 한쪽이 불행하거나 일방적으로 참아서 그러니까 싸우든 어쨌든 아니면 계속 싸웠다 헤어졌다 싸웠다 헤어졌다 이런 그 시간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부부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언니는 남편의 입장에 있어서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관계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안 됐을 때 내가 굳이 나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 있었다. 나는 그거를 굳이 안 해도 그래도 참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언니가 내가 그렇다는데 뭐 무당들이 죽으라면 죽을 것도 아니고 솔직히 참고할 부분은 참고하고 하시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것조차도 없으니까 이별수가 껴있다 보니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관계가 없으면 더 부부간에 끈끈한 그런 게 없으니까 더 그쪽으로 빨리 빠져들지 않나 하는 염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언니가 너무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앞으로라도 엄마가 좀 밝은 모습을 보여줘. 아이들한테 내가 이래서 저래서 너네들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는 이해심을 얻기보다는 아이들한테 또 다른 내 추억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야. 이제라도 친구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뭐 신가물이라서 이래요 저래요 하는 것도 언니는 솔직히 지금 그 말도 듣기 싫어. 내 팔자가 무당 팔자라 나는 뭐 방울제 들지도 못할 것 같은데 자꾸 내 탓인 것 마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속상한 면도 있잖아. 식감을이라고 해서 다 받는 건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삶 속에서 언니처럼 고비가 있고 굴곡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 뭐 이왕기사 언니네가 이쪽으로 믿지를 않아도 좀 언니 목으로라도 좀 내 사주를 빌고 살다 보면 그 가물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늘려갈 수 있는 바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니도 좀 사람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지금 자꾸 언니가 방구석으로 숨고 싶거든. 나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 심리 상태는 숨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거기에서 내가 뭐라도 안 하면은 내가 죽어 있는 것 같고 내가 살아있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필요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언니가 잘 이겨내 주시면 되실 것 같아. 알바가 있을 때마다 일을 나가고 있기는 한데 어차피 경기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유통 서비스 쪽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안 하려고 그만둔 건데 본의 아니게. 근데 언니 어쩔 수 없어. 그런 일밖에 안 맞아. 제가요?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뭔가 얘기하고 그런 쪽에 잘 맞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언니 솔직히 좀 편안해지고 마음 편안해지고 하면 사람들한테 말 잘하고 하잖아. 내가 힘들 때는 당연하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랑 말하고 싶고 누구랑 대화를 하고 싶겠어. 섞이기도 싫지. 근데 언니가 자꾸 부딪히고 이겨내고 내 그 신의 가물을 그런 쪽으로 풀어. 풀고 살아. 그러면서 언니가 이겨내면 돼. 몸수전만 좀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고 언니가 어지러움증도 있다 그러시고 순환도 잘 안 돼. 그리고 몸이 냉하고 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건 좀 관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허리 쪽도 조심하시래 언니가. 오래 서 있거나 하시면 허리 쪽으로다가 힘이 풀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체 쪽으로 내려갈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검사를 한번 같이 받아보셔.